제가 그 우리 다 아동심리학 따셨죠? 그거 보면은 애들이 그 부모님 말이나 언행을 다 따라하잖아. 자기보다 그 네. 위에 사람들 네. 말을 네. 다 따라하거든. 행동이나 이런 거를. 애들이 있을 때만큼은 존댓말 쓰시고 나쁜 말 하지 않기. 안 좋은 게 튀어나올 것 같을 때는 요자를 붙여주라고요. 뭔지 아시죠? 야, 너 왜 그따구로 했어? 뭐 이러면은 애들이 똑같이 배운다고요. 거기다 요를 붙이라고요? 야, 너 왜 그따구로 했어? 요 이렇게. 그따구로 했어요. 그러셨어요. 이거 왜 이렇게 하셨어요? 이러면 진짜 싸움나요. 그러니까 비난은 애들 안 보는 데서. 애들 안 보는 데서. 성인끼리만 모였을 때만 비난. 아, 성인끼리 모였을 때 비난 가능. 아, 비난 가능. 성인끼리 모였을 때 가능하지. 비난, 디스, 괄시, 멸시 다 되고. 왜냐면 성인은 또 다이렉트로 해야 알아들 때가 있으니까. 형, 그러니까 그러면 이러자. 저기 소각장이 있더라고. 우리 숙소 옆에. 일단 그걸 맨날 그렇게 하지. 저 원장님 잠깐만 소각장으로 좀 오세요. 그렇게 하면은 시도인 걸로. 그래, 그러니까 우리가 소각장이라고 하면 또 애들이 또 너무 부정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만남의 장소. 만남의 장소. 아, 만남의 장소. 애들 앞에서 하면 절대 안 됩니다. 어. 없는 데서, 성인들이 있을 때. 애들 없는 데서. 아니 그러면 호칭은 어떻게? 우리가 우리끼리 호칭은 어떻게? 원장님이라 부르고. 아, 그냥 편하게, 편하게. 일단 맘 편하게 하세요. 그래, 그냥 김씨 이렇게 부르자. 김씨. 아이, 아이 씨. 미스터리. 아, 이리 좀 와봐. 김씨가 없잖아. 나 김씨 없구나. 미스터리 이리 와봐. 미스터리. 그래, 얼마나 좋아. 외국 느낌 나고. 미스터리. 오빠 그래 좋지? 너는 내 하루 종일 소각장에 있을 수도 있어, 나하고. 어? 천만이 하자 말까. 미스터리. 미스터리 만남의 장소에서 잠깐 얘기 좀 하시죠. 거기 가면 네가 손할 거야.